속이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비타민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지원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윤정수 씨예요. 예. 자 그리고 박준규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거 오랜만에 뵙네. 이상벽 씨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백승원 씨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또 신인답게 서서. 예, 네. 인피니트의 성규 씨. 네, 반갑습니다. 나 같은 건 없는가에 추가열 씨.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주치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균 교수님, 이현웅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참 여러분에게 아주 딱 맞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 그렇죠. 예, 박준규 씨. 네. 바쁘시죠? 연말에. 좀 바쁘네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아니, 제가 질문 다시 드릴까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주사가 있으세요? 내일이죠. 내일이죠. 내일이고. 그냥 내일이죠. 아, 이분들 진짜. 딱 보면 모여서 회식하면 딱 좋은 분위기예요. 아주 분위기 좋은 분들인데. 겁나는 분위기죠. 네네. 예. 아, 오늘 저 이분들과 함께 네. 그 연말에도 어김없이 그 모임들 많잖아요. 그래서 혹사당할 여러분들의 간을 저희가 좀 챙겨드리고자 이렇게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네. 간을 위협하는 술의 위험성과 함께 또 비타민이 여러분께 제안하는 최고의 해장법 네네네. 또 해장식 네네. 준비했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예. 건강한 연말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한 해의 끝자락. 연이은 회식으로 바쁜 입대. 당신은 술과 끝나지 않는 전쟁 중이십니까? 술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 간! 2012년 마지막 미션 당신의 간을 보호하라. 우리 몸에 들어온 술은 위에서 10%, 소장에서 90% 정도 흡수되어 간으로 향한다. 간에서 알코올은 효소 작용을 통해 아세트알데히드로 전환된 후 다시 초산으로 산화되는 두 번의 분해 과정을 겪고 물, 이산화탄소, 열량을 그 결과물로 배출한다. 알코올이 향하는 곳, 간. 알코올이 계속 들어오면 간도 그만큼 타격을 받게 되는데 간이 알코올에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은 우리 몸에서 술이 분해되는 1차적인 장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술은 우리 몸에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 필요 이상의 많은 양의 술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에 손상이 유발이 됩니다. 따라서 지나친 음주는 간에 손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알코올성 간질환을 유발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발표 15세 이상 술 소비량 세계 2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알코올성 간질환 관련 진료비 매년 400억 원 육박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한 병을 넘는 고위험 음주자가 인구의 4분의 1 이상 그렇게 많나요?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술에 취한 당신의 간이 위험하다 여기 주종 불문 요일 불문 마시고 또 마시는 한 남자 이렇게 일주일을 보낸 제 간은 어떻게 될까? 지속적 음주 시 선홍빛 정상간은 누르스름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변하는데 지방간이란 간세포 내 중성 지방이 쌓여 간이 비대해진 상태로 지방이 간 무게의 5% 이상을 차지하면 진단된다. 초음파상의 하얀색으로 보여 화이트 리버라고도 불리는 지방간 과연 어떻게 생기는 걸까? 지나친 알코올이 간에 흡수가 되면 간에서는 이러한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간 내 지방 축적이 과도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40g 이상의 알코올 계속해서